조선일보 4월 24일 김윤덕 칼럼. 민주 건달 개탄했던 어느 사회주의자의 이 부고인데, 홍세화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들도 이름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 이분이 사망했나 봅니다. 그런데 읽어보면은, 야, 사회주의자한테 매력을 느낀다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겠지만은, 예, 간혹 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최후의 분대장이라고 일컬어졌던 김학철 같은 그런 분들, 읽어보면은 그 시대에서는 너무나도 뜨겁게 진심으로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의 패션 좌익들하고는 완전히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리고 조선 제일 혓바닥이라고 할수 있는 그 유시민 같은 나부랭이하고는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비교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홍세화 씨와 관련된 이 칼럼을 읽어보고도, 아, 매력 있다. 정말 이런 사회주의자 같으면은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같이 친교하면서 이런저런 의견도 교류하고 이렇게 충분히 할 만하다. 이런 사람들은 매력 있다. 적어도 위선자는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홍세화를 만난 건 작년 이맘때다. 암투병 소식에 일면식도 없는 그에게 무턱대고 문자를 보냈다. 답장을 기대한 건 아니었다. 사회주의자인 그는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란 책으로 세상에 이름을 알린 뒤 조선일보의 줄곧 비판적 태도를 견지해왔다. 그런데 2시간 뒤 문자가 올렸다. 홍세화였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소중합니다라면서도 인터뷰를 전제한 한 만남은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사흘 뒤 우리는 광화문의 한 찻집에 마주 앉았다. 그는 일산에서 전철을 타고 왔다. 암 4기로 진단받았지만 생수를 사러 마트에 갈 때만 빼고 웬만하면 걸어 다닌다고 했다. 담배는 끊지 않았다고 했다. 암으로 죽는 것보다 암 스트레스로 죽는 사람이 더 많다며. 그는 온화하고 유머가 있는 남자였다. 우리는 주로 파리 생활과 40대 중반인데도 결혼하지 않는 그의 두 자녀 이야기, 서울대 물리대 연극반 시절의 추억을 두서없이 나눴다. 10수년 전 프랑스를 여행할 때 파리의 택시 운전사들에게 당한 수모를 들려주자 자기 일인 양 미안해하기도 했다. 예, 양심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 차가 다 식을 무렵 기어이 불편한 질문을 던졌다. 조국 사태 이후 그가 일관해온 진보 저격에 관하여, 홍세화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동산, 미투, 산업재해, 성소수자 등 불편한 질문에 침묵하면서 국민청원 게시판으로 상소나 받는 임금님이라고 비판해 파장을 일으켰다. 예, 국민신문고 청원 게시판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찢어 발기면서 싸우게 하는 인민민주적 속성을 심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파리로 돌아가 택시 운전이라 하라는 맹비난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다. 예, 맹비난을 받았다죠. 우리가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민주라고 하면은 민주당이 전유물처럼 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경찰국을 신설한다고 하니까, 경찰 조직 내에서도 툭 튀어나왔죠. 예, 커밍아웃 했습니다. 반대한다. 민정실 산하에 있을 때는 괜찮았나요, 그러면? 어쨌든,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난리가 벌어졌을 때, 우리 경주경찰서 앞에도 화환들이 막, 시민들이 갖다 놓은, 경찰 힘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화환에 일어났습니다. 민주시민 홍길동,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기준에 볼 때, 시골 사부는 반민주 세력인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들은 민주를 참칭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서 매우 폭력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몇번 겪어봤습니다. 매우 폭력적입니다. 이름 자체가 민주노총, 민주를 부천하는 민주노총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폭력성을 보이죠. 그리고 그들이 볼셰비키가 나고 짜르 체제를 무너뜨릴 때 세습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볼셰비키 아닙니까? 일자리 세습하죠? 돈 먹이고 빽 먹여가지고 빽 타고 들어가죠? 자기들이 하지 말자고 했던 짓들은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를 갖다 붙입니다. 아예 민주를 갖다 붙입니다. 이름 자체, 진보를 갖다 붙입니다. 586 운동권을 향해서 제대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도 모르는 민주 건달이라고 일갈하는가 하면은, 이것은 보수를 참칭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환량들이거든요. 정치 환량들. 저녁저녁에 막걸리 먹으러 다니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기회의 사재기를 한온 가족을 위해 우리가 조국이다, 추미애다를 외치는 이들은 대체 어떤 멘탈인가? 개탄했다. 자신이 몸담아온 언론사 간부가 대장동 일당과 수억 원대 돈거래를 한 사건에 분노해 1인 시위를 했던 그는 진보의 가치가 소멸되고 있다며 끝내 절필했다. 찻 잔을 마시며 홍세화가 말했다. 그땐 정말 빡쳤죠. 사회주의를 욕먹이고 진보를 참칭한 이들에게. 적어도 좌파 지식인이라면, 아, 이건 내가 해선 안 되는 거야 라는 원칙이 있어야 해요. 주식 투자, 펀드, 신분을 대물림하려 편법을 쓰는 것. 부끄러움은 느껴야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짤방이 돌아다니는 게 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 단말마. 그날 홍세화가 가장 길게 이야기한 건 장발장이었다. 장발장은 벌금 낼 돈이 없어 교도소에 온 이들에게 무이자 무담보로 벌금을 빌려주는 은행이다. 장발장 은행장. 이라 적힌 명함을 건넨 그는 신청자가 너무 많아 후원금이 못 따라가는 형편이라며 좌우할 것 없이 가난한 민중들 삶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는 권력자들에게 화가 치민다고 했다. 홍세화를 마지막 본건 그해 5월 김지하 일주기 시화전에서다. 김지하도 매력 있는 분이죠. 조용한 성품 때문인지 진보를 향해 쏟아냈던 독설 탓인지 그는 외로워 보였다. 왕따 당하는 거죠. 이른바 민주진영 동지들과 왁자하게 인사를 나누는 대신 김지하 유작을 홀로 응시하다 어느새 사라졌다. 그는 곧 가족을 만나러 파리에 간다고 했었다. 파리에 가면 일요일 새벽 4시에 차를 몰고 파리의 도심을 질주할 거라고도 했다. 30년 전 파리에서 택시 운전을 하며 터득한 유일한 낙이었다. 하지라. 새벽 4시면 동이 터요. 토요일 밤 다들 신나게 놀다 잠들어서 일요일 새벽 파리는 텅 비었지요. 떠오르는 태양에 서서히 자태를 드러내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고단한 운명과 대조돼 그때는 연방 주먹으로 눈물을 훔치며 달렸었죠. 콩코르드 광장을 지나 센강을 건너 생제르맹 대로로 바스티유를 거쳐 레피블리크를 지나 개선문까지. 전태일의 죽음을 보고 사회주의자가 됐다는 홍세화는 난민전 사건에 연루돼 프랑스로 망명해 살면서 똘레랑스, 관용에 눈 떴다. 전태일 죽음을 계기로 사회주의자가 됐다고 한다면은, 전태일 기름 발라진 몸에다가 성형불을 그어서 태워 죽여버린 가명 김계남에 대해서 분노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프랑스 똘레랑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고급스럽고 거창한 것 같지만은 일종의 무관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한테 입을 안 댈 테니까 너도 나한테 입 대지 말라라고 하는 무언의 장벽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또는 그냥 담백한 존중심 정도. 오케이, 네 그래서 하는 거 오케이 알았어. 네가 뭐 팬티 입고 쫓아다니든 말든 간에 오케이. 그냥 네 본연의 그대로 오롯이 인정. 그러니까 너도 나한테 참견하지 마. 뭐이 정도로 할수 있겠죠. 똘레랑스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차이를 차별과 억압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관용, 힘의 투쟁보다 대화. 그러나 정작 프랑스 혁명은 힘의 투쟁이었죠. 그리고 끝간데 없는 정오심, 비전 없는 민중의 에너지 덩어리였을 뿐이었던 것이죠. 처벌보다는 포용을 역설해 온 그는 조선일보가 사회적 약자들, 소외계층의 편에 서주길 바란다는 부탁도 잊지 않았다. 홍세화의 부고는 총선 직후 들려왔다. 부고의 한 대목에 시선이 멎었다. 암과 사투하던 와중에도 사전투표를 하러 병원을 나섰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을 위해 투표장으로 간 걸까? 그의 책한줄 경문이 가슴을 때렸다.
지금 한국 사회 어디에서 수치심을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약삭빠른 냉소로 가득한 이 도시에 온통 탕류가 흐르고 있다. 예. 군대 제대 후에 제1금속이라고 하는 공장에 3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CNC 선반을 만졌죠. 저는요. 절삭유를 씁니다. 절삭유가 쫙 뿜어지고 예, 탭을 뚫습니다. 하우징을 만들어 오는 주조 공장이 또 옆에 있었고요. 1차 가공을 하고 난 뒤에 탭을 뚫는 2차 가공을 합니다. 절삭유가 공중에 뿌옇게 완전히 안개처럼 있습니다. 얼굴이 번들번들해지고 머리가 떡지죠. 비닐장갑 끼고 목장갑 끼고 두꺼운 고무장갑을 또 끼는데도 마지막에 밥 먹을 때 손을 보면은 팅팅 불어 있습니다. 절삭유에. 군청색, 아주 어두운 군청색 작업복 아래 위로 입고 앞부분이 딱딱하게 되어 있는 검은색 안전화를 신습니다. 탭을 뚫고 뚫으면서 긁혀 나와 있는 쇳가루들이 막 온데 떡칠이 되어 있죠. 만도 발레오에 납품을 하게 됩니다. 불량이 나게 되면은 불량 선별 작업을 하러 갑니다. 불량 선별 작업을 하러 갑니다. 선별 작업을 하고 있던 중 만도 발레오 회사의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절삭유를 쓰지 않는다. 우리 작업 환경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과시하기라도 하듯 작업복은 투톤이긴 합니다만 흰색과 연두색으로 되어 있고 운동화는 흰색 운동화입니다. 절삭유로 찌들어 빠진 머리카락과 쇳가루와 번들번들해진 얼굴과 때에 자른 군청색 작업복과 시커먼 안전화를 신은 나는 그 만도 발레오의 직원들이 밥 먹으려고 식당으로 향하는 그 깨끗한 모습에서 매우 부끄럽고 열등감이 느껴져. 아니, 나 아르바이트일 뿐인데 잠깐 하고 지나가는 것인데도 내가 너무너무 거지 새끼 같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연봉 액수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같이 선별하던 동료와 함께. 내보다 나이 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밥은 오늘의 특식이라고 하는 메뉴판이 걸려 있고요. 은행이 들어간 밥입니다. 은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은행. 그리고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삼계탕이 나왔습니다. 깔깔 웃으면서 즐겁게 식사하는 여성들, 또모 남성들. 야, 세상, 이거 완전 더럽네. 밥 먹으면서 느꼈습니다. 세상 더럽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야, 저기, 저 사람들 경쟁 공정하게 해가지고 저 회사 다닌 사람 몇명 있겠노? 이라더라고요. 22세 전역해서 우리 아버지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게으르다고 할까봐, 예. 아버지 농사일 도우면서 저녁에는 체육관 나가서 운동하고 무술하고 3개월 초반기에는 게을러질까봐 전역 후에 바로 그 다음 주에 그 제일 산업입니까? 제일 기업인가? 예. 거기에 아르바이트 했었거든요. 3개월 하는데도 야, 세상 정말 불공평하고 더럽네, 이런 생각했거든요. 특히, 그들의 입사 과정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내 반골 기질상, 만약 그대로 나갔다면 나는 분명히 극렬 민주 노총 조합원이 되었을 것이고, 프로판 가스를 등에 업고, 불을 튀기면서 선봉에 서서 데모질하고 그랬을 것이 분명합니다. 뭐 100%입니다. 안보관에 있었을 만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00%였습니다. 세상 너무 불공평하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울산 현대, 다스, 발레오, 사립학교 교원. 자, 우리 전수조사 해보자. 항운노조. 우리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어떻게 입사했느냐? 당신들 어떻게 취업했느냐? 전수조사 한번 해보자. 지방행정 썩었다 썩었다 하지만은 그거 누가 욕할 사람 없을 겁니다. 왜? 니 나내나 다 해먹고 있거든요. 니 나내나 다 해먹고 있습니다. 니 나내나. 과거에 우리가 재래시장 앞에서 건달들이 나와바리 관리하면서 사람들 지나가면은, 행인들 지나가면은, 가게에 한번 들어가 보소. 나살거 없는데, 아 그래도 한 바퀴 돌아보면 살거 생길지도 모르잖아 하면서 완력으로 밀어넣죠. 어거지로 물건 팔아주고, 저녁에 수고료 받고. 그런 건달들 몇배 넘어가는 도둑놈들 천지 백갈입니다, 지금요. 대한민국은.